안녕하세요, 토선생입니다. 오늘은 예쁜 볼부케 포맨더 만들기 수업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 포맨더를 만드실 분은 수강생 제이양입니다. 여러분도 제이양과 함께 수업을 듣는다는 느낌으로 같이 참여해주세요. 포맨더를 만들 때 맨 처음 해야 될 거는요, 동그란 플로럴 폼에 리본을 고정시키는 건데요. 지금 영상 속에서 제이양의 손을 보시면은 줄기에 지철사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철사의 남은 끈을 돌돌 돌려서 하나의 끈으로 만들어 주시고 난 뒤 폼보다 살짝 길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끝이 벌어지지 않게 다시 한번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폼의 정중앙에 지철사를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나올 수 있게 꾹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으로 나온 지철사 끝을 이제 다시 벌려서 두 가닥으로 만들어 주시고 난 뒤 다시 가지를 넣어서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는 이 지철사를 고리로 만들어서 그 고리 안에 리본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위와 아랫부분에 가지가 딱 잡아주기 때문에 지철사가 폼을 뚫고 나가지 않겠죠. 즉, 고정이 잘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 속의 폼이 원 형태의 폼을 산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잘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살짝 직육면체 같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꽃을 꽂으면서 꽃의 높이를 조정해서 더 원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기 때문에 플로럴 폼을 저희처럼 깎아 쓰시는 분들 너무 동그랗게 자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적당히 원처럼만 보이면 돼요. 제가 설명하고 있는 중간에 이제 리본을 다 묶으셨죠? 이런 식으로 고리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집어넣어서 한 번, 두 번 꽉 묶어주시면은 폼과 리본이 고정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남는 리본의 끝은 풀리지 않을 정도의 길이를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폼이 다 준비됐으니 이제 소재들을 잘라보도록 할 건데요. 일괄적으로 준비한 모든 소재들을요, 손가락 길이 정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폼에 바구니 같은 데다가 고정을 하시고, 왜냐면 밑에도 꽂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을 꽂기 시작할 건데요. 꽃을 꽂으실 때는요, 덩어리가 큰 것부터 꽂아서 점점 작은 얼굴의 꽃을 꽂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퐁퐁, 그 다음에 리시안셔스를 꽂았고요. 영상 속에서 제이양은 용담, 퐁퐁, 리시안, 수국을 꽂고 있네요.
같은 모양이지만 재료가 다르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 나죠. 얼추 전반적인 모양이 나왔으면 지금 영상에서처럼 조금 얼굴이 작은 꽃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돼요. 앞에 작품을 보시면 얼굴이 작은 천이롱, 이시안셔스 봉오리, 불로초 같은 것들이 추가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교육청인가 정식 플로리스트 학원 토선생 원장의 직강으로 진행됐던 포맨더 수업. 재밌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꽃처럼 예쁜 하루 되세요.